오늘은 대장암과 당뇨의 특효를 보이는 부처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꽃은 승려들이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제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처꽃을 비롯 연꽃과 떡숲 등이 불교에 관련이 있고 백합과 수선화는 기독교에 연관됩니다. 부처꽃은 산과 들의 습지대에서 나는 단연생 초본 식물이고 화사하고 길쭉한 자주색 꽃을 피웁니다. 서식장소는 전국의 냇가나 강가 연못가, 풀이 많은 초원에서 찾아볼 수 있고 주로 중남부에서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에 털이 있으면 털 부처꽃이고 털이 없다면 부처꽃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잎은 마주나면서 가늘고 끝이 뾰족한 게 큰 특징이고 둘 다 같은 종으로 함께 약용으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꽃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집에 심기도 합니다. 부처꽃 성미는 쓰고 차가운 편으로 꽃과 잎을 포함 지상부를 약으로 이용합니다. 한방에서는 청굴제라 하여 방광염을 낫게 하고 인뇨제 및 지사제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에서 보고한 46종의 식물 중에서 부처꽃은 항산화 활성 및 항균활성에 있어 매우 강한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항염증 평가 결과에서 각각 46.9%와 57.3%로 염증을 억제 및 저해시켰습니다. 항산화 평가 결과에서는 각각 60.71과 92.90%로 다른 식물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처꽃은 인체 내 세균이나 혈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병증과 염증을 없애는데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우수한 천연항염증제로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부처꽃은 대장암과 췌장암을 치료하는데 특효제로 쓰이는 식물이고 결장암과 전립선암에도 유효합니다. 한국약용작물학회 부처꽃 추출물은 항암 활성 결과에서 10mg을 첨가했을 시에 인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60%까지 저해시켰습니다. 특히 모든 전초 중 잎 추출물에서 생리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은 장 속에 수많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공존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장 건강이 위협받아 각종 염증과 용종, 더 나아가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 유익균의 밸런스를 지키는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부처꽃은 이런 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약초가 되어줍니다. 대장암 및 직장암에는 물 1리터에 말린 표고버섯과 꾸지뽕을 각 5g씩 배합합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발량이 되게 달이시면 되고 하루 10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췌장암에는 인증과 황련을 추가로 배합하면 됩니다. 특히 이들 추출물은 췌장암 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하였다는 내용이 논문을 통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암에는 부처꽃과 운지버섯 1엽초를 첨가해 쓰시면 더 좋은 치료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처꽃을 이용한 항당뇨 효과에 관한 실험 내용입니다. 먼저 항당뇨 평가 실험 결과에서 아밀라아제 저해 활성에 대한 높은 활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뜻하고 녹말은 포도당의 아밀로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글루코시다아제 저해하 활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68.4%와 68.41%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처꽃 추출물은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다당에 작용하므로 항당뇨 치료에 높은 활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항비만 평가 결과에서는 리파아제 저해하 활성에 대해서 높은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꽃은 지금까지 항산화와 항염증, 항암 활성, 항당뇨, 항비만 활성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청굴채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지상부를 잘라서 약으로 씁니다. 채취한 약재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깨끗한 물에 잘 씻어줍니다. 그리고 신선한 그늘에서 3일 정도 자연건조 시키면 되고 10에서 20g 정도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약탕기에 끓이시면 됩니다. 병증에 따라서는 다른 약재를 첨가해 쓰기도 하며 하루 용량은 1리터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물의 양은 반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되고 약물은 수용액이라 위화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므로 하루 2-3회씩 식전에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거나 소화기관이 허약한 사람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 달인 약은 2일 내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약초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달이기보다는 소량씩 끓여서 몇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게 병을 치료하는데 효율적입니다. 부처꽃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고 맥이 약한 사람과 위장이 허약한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철분과 탄닌 성분이 많아 자주 먹게 되면 변이 굳어 변비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